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특히나 보수 우파 국민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보내고 한동훈을 외치고 한동훈 신드롬에 푹 빠져드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동훈의 국민의힘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5개월 만에 지지율 40% 돌파. 5시간 기다린 지지자들과 한동훈 장관이 사진을 찍었으며 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공관위원장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에 민주당 친민주당 세력의 이 네티즌들이 또 판사야 또 판사야 하며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효과 톡톡이 본 윤석열 대통령 5개월 만에 지지율 40% 돌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개월 만에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에이스 리서치가 4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42%, 부정평가는 56%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직전 조사인 11월 2주차 7주 전하고 비교할 때 긍정평가가 5%포인트 상승하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같은 조사업체의 조사 기준 8월 2주차 지지율 41.5% 이후 30%대 지지율을 기록하다가 약 5개월 만에 40%대를 회복한 것입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서도 여권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여론조사에 비해 2%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한 데 반해 민주당은 4포인트 내리면서 37%를 기록했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아닙니다. 이는 확실하게 한동훈 효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정관계 리스크가 줄어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특히 한동훈 위원장은 586 운동권 정치 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야당과 전선을 새롭게 구축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혁의 지향점이 다소 겹치는 이준석 신당 효과를 차단하는 역량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위원은 지난 3일 YTN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의 출발이 이미 이준석 신당 효과는 상당히 소멸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장 이후 40%대로 돌입한 것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굉장히 비약적인 매우 빠른 현상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번엔 연단에 올라 5시간 기다린 지지자들과 단체 셀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에는 야외 연단에 올라 무려 5시간 동안 기다린 국민의힘 당원 지지자들과 단체 셀카를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를 마친 후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찍은 단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경기도당 건물 앞에는 수백여 명으로 추정되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당원, 지지자, 유튜버 등이 행사 1시간 전부터 길게 줄을 늘어 선 것입니다. 이들은
한동훈 위원장을 응원하거나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랜 시간을 기다린 지지자들에게 추운 날씨에 기다리게 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가야 합니다. 대신 저와 단체 사진을 함께 찍읍시다 라며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이 SNS와 기자단에 공개한 사진과 동영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찍은 것들입니다. 경기도당은 이날 행사장에 당원 지지자들이 아닌 각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예비후보, 현역위원을 주로 입장시켰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마친 후 예비후보 100여 명이 길게 줄을 늘어서 사진을 요청했고 한동훈 장관은 행사가 시작된 지 3시간이 흐른 후에나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5시간이나 기다린 지지자들과 단체 셀카를 찍은 이후 이 소식은 지금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당시에 한동훈을 열광했던 시민들의 그 모습에서 역시 한동훈이라는 소식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공간위원장의 정영환 고려대 교수 내정, 국민의힘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의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영환 교수의 공간위원장 내정을 발표했습니다. 정영환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정영환 이 공간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판단으로 국민의힘에서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친민주 성향의 전직 판사 출신 검사 판사 아님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는 거니 아니면 난리가 났죠.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임명한 정영환 공간위원장 내정자 프로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명예 법학 박사 학위. 정용한 이 내종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현 중국정법대학 명예교수, 현 재단법인 국제법률 경영연구원 이사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 현 민사소송법 학회 이사, 현 민사집행법 학회 이사, 현 도산법 학회 이사, 전 대법원 판사,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부산사법연수원 수료 제15기,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얼마 전에 2022년 5월 2일 법조신문이 밝힌 내용, 검수완박 정면 비판 정영환 한국법학교 법학교수회장. 자, 당시에 이제 검수완박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 내정자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번 총선에 한동훈 위원장 주위에 똘똘 뭉쳐 저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